오는 금요일 LA 지역 식당의 야외 식사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긴 이릅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추가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단속도 재개됩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업소내 영업이 중단됐던 비즈니스들의 영업 범위 확대가 발표됐지만 아직 방심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식당업주와 종업원 노조 등을 만나 방역수칙 강화와 철저한 준수사항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업주와 종업원에게 주의한 가장 엄격한 요구사항은 총 수용 인원의 최대 50%만 손님을 받고 테이블 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킬 것, 종업원은 반드시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라는 등의 내용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일부 업소들의 영업 재개를 앞두고 조금의 실수도 괜찮을 만한 여유가 우리에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업이 재개되면 수용 인원 제한 초과, 6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할 경우는 물론 불법 실내 영업을 할 경우 단속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안전수칙 위반 업소들을 현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즈니스의 영업 재개로 안전수칙 위반은 물론 영업이 불가능한 업소들의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업소들의 영업 재개를 위해 협력했고 보건당국 웹사이트에 자세한 내용이 게재된다며 업주와 종업원들이 이를 꼭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강화되는 이유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바이러스는 전파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는 금요일 대부분 업소들의 영업 재개를 앞두기까지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